안녕하세요. 강남 한의사, 여성 전문 한의사. 19년간 3만 2천 건 이상의 여성 질환을 진료하고 있는 이음 여성 한의원 대표이자 김우성입니다. 네, 오늘은 화이자 백신 접종 후에 생리통, 생리제한, 생리불순 등 생리에 관련된 부작용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보시고도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이음 여성 한의원 홈페이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전 국민의 70% 이상이 백신을 접종 완료를 했죠. 초반에는 아스트라제네카가 가장 많았는데 요즘에 물량이 많이 풀려서 화이자나 모더나를 맞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화이자 접종을 마쳤는데요. 1차 때는 괜찮았는데 2차 후에 심한 두통을 하루 동안 겪었습니다. 접종 후에 위중한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분들에 비하면 굉장히 가벼운 증상에 불과했죠. 네, 근데 저에게는 그 부작용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의원에서 주로 여성 질환을 진료하고 있다 보니까 생리불순이나 생리통 혹은 무월경 환자분들의 진료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꾸준히 내원 치료를 통해서 증상이 좋아지던 분들이 백신 접종이 본격화된 이후로 급격히 악화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져서 요즘 매우 바빠졌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치료하던 환자분들의 어떤 악화 사례 몇 가지만 들어드리고요. 화이자 백신으로 인해서 이런 생리통, 생리불순, 생리지연 등 다양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환자분 중에 한 분이 3년 정도 자궁질환으로 인해서 생리양이 너무 많아지는 생리양 과다라고 하죠. 이 증상을 앓고 계셨는데요. 보통 이분은 한번 생리가 시작하면 멈추질 않고요. 20일 이상 계속 나오고 출혈량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5개월 전부터 치료를 시작했고요. 2달 전부터 생리가 많이 정상화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9월 달에 화이자 백신을 접종을 하셨는데요. 이후로 원래 생리가 나와야 될 날짜보다 2주 정도 늦어지시더니 그때부터 대량으로 치료 전만큼 많은 양으로 대량으로 출혈이 시작됐어요. 근데 이전에 출혈량이 많을 때 빈혈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궁혈관 수축을 도와줘서 출혈을 줄여주는 작용이 있는 한약 처방, 공기탕이라고 하는데요. 이 처방을 드리면 보통 출혈이 바로 멈추거나 줄어들거나 했는데 이번에는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네, 이렇게 출혈이 많으면 이제 빈혈이 굉장히 우려되기 때문에 급하게 산부인과에 의뢰를 해서 이제 호르몬제와 함께 한약을 동시에 처방하게 해서 결국 출혈을 멈추게는 했습니다. 네, 올해 초에 5달 동안 생리가 없어서 내원하셨던 분인데요.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호르몬 불균형이 심한 편은 아니라서 6개월 동안 치료 후에 정상 주기로 월경이 3번 있어서 치료를 종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0월에 다시 찾아오셨는데 약간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한약 복용을 멈춰도 계속 생리가 잘 나올 거라고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9월 이후에는 생리가 안 나오던데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혹시 백신 접종을 하셨냐고 여쭤봤더니 이분이 8월 초에 생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중순 그리고 한 달 뒤 이렇게 두 번 백신 접종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분께는 일단 안심시켜 드리고 백신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다행히도 11월 초에 즉 3개월 만에 다시 정상 생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생리통이 심해지는 사례도 많았는데요. 특히 자궁내막증이나 자궁성근증 등 이런 질환 자체의 증상이 생리통인 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요. 자궁내막증으로 치료받던 28세 환자분은 생리통이 치료 전보다 약 90% 이상 호전된 상태로 3달 이상 지났기 때문에 곧 치료를 이제 종결할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이분 생리가 규칙적이었는데 2달 동안이나 생리가 늦게 나오더니 갑자기 다시 시작을 했는데요. 이때 생리통이 치료 전만큼 다시 심해지셨어요. 네, 저도 처음에는 이분 생리통이 심해진 게 백신 영향인 걸 몰랐어요. 그래서 초음파, 혈액검사 다시 해봤는데 다행히 악화된 소견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생리는 이제 제 날짜에 생리를 하셨고 이때 생리는 이제 생리통이 그 전만큼 다시 호전된 상태로 돌아오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를 관찰하면서 느낀 점들은요, 백신 부작용이 다양하다는 걸 뭐 뉴스나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이제 듣긴 했지만 막상 제 일을 하면서 이렇게 피부로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위에서 든 사례 외에도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건들이 뭐 두세 달 정도 짧은 기간 동안 수십 건이나 됐어요. 심각한 경우는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요, 그래도 치료하던 환자분들이 다시 악화된 거를 지켜보는 건요, 의사로서 상당히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은 사실 인류가 처음으로 맞닥뜨린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정확히 속 시원히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직은 없습니다. 저도 이제 몇 달 동안 겪었던 이제 생리 관련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가볍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뭐 정확한 통계를 내거나 연구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그냥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 제가 겪은 바로는 뭐 생리통이나 부정출혈 같은 것도 있지만 생리지연, 즉 생리가 늦게 나오는 증상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두 번째, 화이자가 가장 많긴 했지만 모더나도 3건 있었고요. 아스트라제네카 사례는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아마 제가 치료하는 분들이 보통 젊은 가임기 여성이라 대부분 화이자나 모더나를 맞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원래부터 생리불순이 있거나 생리통 관련 질환을 겪는 분들이 부작용을 더 심하게 느끼는 게 아닌가 합니다. 실제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요, 생리 관련 이상이 없는 환자분들은 부작용이 더 적은 반면에 원래부터 생리불순이나 생리통 증상이 있었던 분들이 더 악화되는 식으로 부작용이 잘 나타나더라고요. 네 번째, 그래도 저희 환자분들은 대부분 큰 문제는 없이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이런 생리 관련 이상이 있던 분들은 백신 부작용으로 그 증상들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네, 이에 관한 연구가 있어서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영국의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인용된 논문이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이후에 다양한 월경 관련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지만 대부분 다시 회복이 되고요, 임신 능력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어떤 백신 성분 자체보다는 백신 때문에 생기는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의 결과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네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도 곧 이 문제에 대해서 약 20억 원 정도를 지원해서 백신을 맞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후향적 연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부디 좋은 연구들이 많이 나와서 마음 편하게 백신 맞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생리통, 생리불순, 생리지연 등 부작용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이음여성 한의원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